직간 영이 기뻐함.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 안에서 기뻐하셨도다. 누가복음 1장 47절 말씀. 아멘. 영적 직감은 간단한 사인이에요. 예스인지 노인지 내 영의 직감으로 인도받은 거예요. 위에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주님께 말한 내용이에요.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성령을 통하여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. 그 아기는 인류의 구원자가 될 예수다 라고 말했어요. 마리아는 당황했지만 주님의 뜻대로 이어지길 원했어요.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.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. 사실 이 시대에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어요.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갖는 것은 죄라고 여겨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일이었지요. 하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임신하게 되었지요. 마리아의 눈에 보이는 상황은 복잡했지만 마리아의 영이 깊었어요.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. 그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.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 안에서 기뻐하셨도다. 영이 기뻐하는 거예요.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인도받은 것이 아니에요. 그 일에 관해서 내 영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중요해요. 영이 편안하고 기뻐하면 그것은 옳다는 사인이에요. 이러한 영적 직감은 계속 사용함으로 개발해야 해요. 어떤 일에 대해 여러분의 영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주의 있게 살펴보세요. 함께 고백해요. 나는 내 영의 반응에 민감한 사람이에요. 내 영의 사인으로 인도받아요. 함께 고백해요. 나는 내 영의 반응에 민감한 사람이에요. 내 영의 사인으로 인도받아요. 아멘. 할렐루야, 할렐루야, 할렐루야.